앞마당에 귀퉁이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저희 짝꿍께서 땅을 파고 다시 돌이나 시멘트 벽돌 같은 걸로 땅 정리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올그 전에 기르고 있었던 꽃무릇을 봄에 다시 옮겨 심었었는데, 올 가을에 예쁘게 꽃까지 피워 주었었거든요. 그런데 저희 짝꿍님께서 꽃에 그리 관심이 없다 보니 그걸 모르고 이 땅을 좀 파헤쳤어요. 그래서 이 조만간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저 세상 갈것 같아서 얼른 자리를 이동해 주려고 합니다. 대략 일주일 전쯤에 그때 먼저 한 차례 꽃무리 친구들을 자리 이동 시켜 주었었는데요. 그때 다 옮겨 심은 줄 알았는데,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가 있었네요. 그래서 남아있는 꽃무릇 친구들을 다시 자리 이동을 해주겠습니다. 꽃무릇은 9월 중순? 그 정도쯤에서 붉게 꽃을 피우지만, 꽃이 피고 진 다음에는 이렇게, 그 이후에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거든요. 여기도 보면 꽃무릇 친구가 있고, 여기도 이렇게 새싹이 예쁘게 나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자리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. 해서 지금 한세 무리 정도를 제가 다 먹혀서 오늘 이 친구들까지 자리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. 좀만 더 지체를 했으면 이렇게 땅 파임을 당하면서 요 친구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. 얼른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우리 꽃무릇 친구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핑크뮬리가 예쁘게 있는 곳의 옆자리에 둘 건데요. 보면은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심어 두었는데 아직 잎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한 일주일? 아니,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.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 정도 되는데, 이 정도로 건강하게 있으면 살아있는 거겠죠? 그래서 그 자리에 요 가져온 꽃무릇 뿌리들을 다시 옮겨서 심어 이렇게 기존에 며칠 전에 옮겨 심어 두었던 꽃무릇 뿌리와 잎이 있는 곳 옆에
이렇게 살짝 좀 간격을 일단은 좀 붙여두었어요. 이 친구들이 폰식을 하면 그때 다시 옮겨 심어주더라도 일단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핑크뮬리들이 지금은 줄기가 서서히 노랗게 말라가고 있지만은 이슬맞은 이 모습은 아직도 멋스럽게 있습니다.